오신 소감이. 아, 근데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려니까 사실 좀 긴장도 됐고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쉬었어요. 들으셨을까요? 루치아노가 원래 그러니까 말을 조금 네. 더듬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루치아노 역할이라는 그 저기 루치아노가 욕을 좀 해요. 사실 그 극중 안에서 욕을 해서 욕을 채지게 하죠. 네. 엔지가 나면 욕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나왔는데 욕을 하시려다가 네, 꼭 삼키셨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기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레게 하기 있게 할게. 아, 그래서 의진이를 살짝 안아봤는데 그 사이에 운동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폭 안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커졌어? 아니, 다음에 좋아졌네. 제가 안아드릴게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새끼보이 만나니까 정말 감회가 남달랐는데 안고 사무실에 루치아노 EF 있는 거 아시죠? 고양이. 네, 보셨죠? 네, 봤어요. 네, 저희 팍스 고비스의 존재감이 뭐 요 정도? 거고. 그래도 제가 새로 오픈한 아쿠 사무실에 갔는데 굿즈들이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팍스 고비스 굿즈가 제일 많았어요. 저희 팍스 고비스의 위험이 뭐 요 정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 팍스 고비스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향후에 뭔가 팍스 고비스의 이후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뭔가 또 차별화된 콘텐츠를 요청해서 만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데 아, 뭐 팍스 모비스 뭐 요정도 요정도의 네, 위험이 있는 네, 작품이고요. 사군에 우리 팍스 모비스로 첫 BL 주연을 하셨는데 저도 작품하면서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빈틈 많고 하찮은 사람 좋아하는데 하찮고 너무나 귀여운 또 공의 역할을 잘 소화해 주셔서 인기가 대단하셨거든요. 이렇게 실감하신 적이 있나요, 인기를? 아, 사실 저는 너무 과분한 또 사랑을 받아서 이게 제가 받을 만한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걷다가 수근수근 하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사인을 받아가기도 하시고 여기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압구정 모커피숍에 가서 이제 생과일 주스를 주문하려고 갔는데 여기 생과일 주스 있나요? 그랬더니 다 한참 쳐다보시더니 우유는 안 먹어. 갑자기? 네. 없습니다 그러시더니 아 예 그럼 얘기 계세요 그랬는데 손님 이러셨고 앞에 직원분께서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생고기스를 샀습니다 이러셨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생과일 주스가 없지만 오늘 시나몬타고 꿀타고 먹었습니다. 얼음과일 주스를 사서 마셨거든요. 야, 아니 또 이렇게 너무 사주시는 분들도 있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 네. 그럴 정도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잘 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너무 가물한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팍스모비스가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지님은 혹시 알아보신 분들?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막 작품 끝나고 그랬을 때 저도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 제 집도 살지 않도록 열심히 네,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선배님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엄청 화장하셨어요. 보고 싶어서 맨날 카톡에 프사만 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설레네. 연락 좀 해요. 알았죠? 네, 알았어. 네, 이 고양이한테는 또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새로운 잠을 또 찾게 됐어요. 이렇게 소홀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고마웠어. 곧 공개될 스트리밍 신작 우리 박지현 작가님, 와 정말 인기 많으시죠? 박지현 작가님의 원작 울프 인 더 하우스에서 제가 전작에서는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더니 이번에는 개가 돼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디젤이라는 외형을 제가 연기하게 됐고요. 여기 계신 우리 호구백 성우님께서 제 상대역인 홍아인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어떻게 왜 성우할까요?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아, 정말? 네. 저랑 커플 연기 어떻게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거부감을 느낄 새도 없이 출연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전작에 다른 작품의 프리토크 이제 후배님이 주인공을 하시기 전에 상대역으로 저희 기수 친구들을 얘기하니까 정말 뭐 온몸으로 거부를 하셨다고. 사실입니까? 아니 굳이 그걸 상상하려 왜. 성분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렇다. 네, 하지만 또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커플이 됐어요. 인연인가봐요.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저 받아들였다고요. 아, 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축하합니다. 자,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서로 후배님과 저 같은 경우는 친분이 두텁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녹음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이거 좀 아쉽다, 아닌 것 같다 해서 막 재녹음도 저희 따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점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 헐보라 녹음 전에 저희가 재녹음 한번 갔었잖아요, 후배님. 네. 저는 기분이 너무 묘하고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왜 마이크를 마주보게 그렇게 손을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아프님들? 저는 가뜩이나 얼굴 못 보간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나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셔서 제가 놀랐잖아요. 최대한 그 팝필터로 얼굴 제가 제 얼굴 가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뭐 하지만 케어는 케어이고 또 디젤은 디젤이니까 케어한테는 로치션, 디젤한테는 아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2부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나씩 골라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루치아로 뽑아주시죠. 아 제가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보고 뽑아요? 제 걸. 뭐 보고 하셔도 되고요. 랜덤으로 하셔도 되고 질문이 보이니까 떨어진 거 아까 아 이걸로? 본인 질문을 싹 피해가시네요. 네. 후배님, 의진님, 아인, 디젤, 첫인사 어땠는지 말씀해달라고 질문 주셨어요. 후배님 어떠셨어요? 아인, 디젤, 커플을 처음 만났을 때 소감?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상편에 해당하는 11번을 먼저 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들 막 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리고 저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사실은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힘들었지 아이 캐스팅 받았을 때 사실은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디젤은 오히려 제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또 저희 이런 사이에요. 저희 사람은 약간 그냥 다크 초콜릿 같은 애들. 다크 초콜릿이라는 말이 저는 좀 많았네요. 네, 그래서 네. 앞에 백산이랑 또 이렇게 그쪽 커플은 좀 그냥 카푸치노처럼 이렇게 좀 구름 몽실몽실한 그런 커플이라면 약간 어른의 그냥 초콜릿이 이렇게 네. 허쉬 초콜릿 같은 거 같다. 어른의 사랑이니까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 작품의 캐스팅은 좀 일찍 된 편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술자리에 갔는데 저희 동기 중에 이 BL 작품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아니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최애 작가님, 각자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요즘에 내 최애 작으로 이런 작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전 내 최애 키가 디젤이야 하는 순간 제가 먼저 사과부터 했죠. 아 미안해 사실 그거 내가 하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순간 내가 하게 됐어요. 오빠, 너 오빠가 하는 거 맞지? 안 바뀌는 거지? 라고 그래서 내가 잘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저희 그 1차 술자리가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가면 안 돼. 오빠 그냥 하면 안 돼. 그거 하면서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 동기에게 강의를 듣고 오게 됐고요. 그분이 또 우리 호구배님이
아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 비보를 듣자마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럴 수 있냐고 행복을 네,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은 없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죠. 후배님, 하나 해봐주세요. 어, 본인이 읽어주셔도 되는데. 자, 나는 신부심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후배님 뽑아주셨으니까 답해주셔야죠. 헐신이뽀 뭐 난리가 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저보다 상대 여기신다 류승관 선배님이 워낙에 걸출하게 연기를 저는, 그렇게 농밀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맞춰가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 자부심은 아닌데 작품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오, 씬에 대한 자부심이라기보다 저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 인정입니다. 이런 작품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씬 부심보다는 작품 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상훈 선배님은 뭐 씬 부심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뭐 물론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네.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았고 그 방법을 썼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고 뭐 의진 씨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험적인 도전을 사실 비밀이 있는데 네. 그건 소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신녹음에 그 소품 썼다 망했잖아요, 선배님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했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네. 추파춥스 딸기맛입니다. 네, 저 딸기맛 샀는데. 아, 그래요? 네. 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아이와 함께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부심이 있습니다. 나의 신 에너지 부스터는 추파춥스 스트로베리.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신부심 있죠. 당연히 있죠. 저는 아 근데 부심을 떠나서 사실 저는 녹음하는 게 좀 재밌어요. 실 녹음이 이렇게 막 힘들지만 뭔가 굉장히 뿌듯한 그 엄청난 호흡의 고통을 겪고 나서 나오는 그 일반 실보다 더 강한 몰입. 네, 몰입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해서 그걸 딱 끝내고 났을 때 그 쾌감, 뿌듯함이 있어요. 퇴근. 그것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걸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아, 선배님! 아, 답사하세요. 그건 안 해. 디더는 운명이야.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울 거야, 이게.
사실 그렇지만 도일이 형은 절대 공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유,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여기 있지? 사실 저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네. 저도 공의 입장이 좋다고 생각하고 공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도일이 형을 만나면 제가 왠지 또 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두려울 뿐. 사실 왔다리 치네요. 네, 도일이 형하고 통화를 자주 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만약에 너랑 나랑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래? 합의 보셔야죠. 그 형이 수해 내가 고맙게 뭐 이런 거 하지만 난 절대야. 뭐 절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합의가 안 되고 끊고 하죠. 네, 수고해. 끊죠. 서로 운전하면서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 톡 못 봤네요. 언제 한번 또 만나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작품에서 커플로 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주실 건가요?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박상훈 선배님의 공을 원하시나요? 술을 원하시나요? 도일이 형은 그럼 자연적으로 곡인가요? 네. 아니 수가 될 수도 있죠. 곡이 또 다른 곡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수일 곡 또 있을 수 있죠. 뭐 작품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니까요. 그쵸 여러분? 네. 캐릭터는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설정도 언제나 발전합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속으로 와닿는 그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종종 우스갯소리를 하고 났는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